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2023년도 국가직 감사직 경영학.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하도록 할거고요 일단, 문제들 보기 전에, 그, 전체적인 이제 난이, 난도나 이제 이런 강평한 말씀드리면, 어쨌든, 올해 전 같은 경우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학 전반에서 골고루 좀 문제가 출제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긴 하냐면, 예년보다 문제의 길이가 조금 길거나, 객관식 보기의 길이가 조금 길어진 형태들을 좀 보이는 것들이 몇 문제 좀있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 국제 재무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형 그러니까 약간 국제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한세 문제나 출제가 됐다는 사실 그니까 좀지역적인 것들이 좀세 문제가 출제됐다는 사실은 그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이제 뭐또 다른 쪽에서 이제 문제들이 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난도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 또는 살짝 어려운 정도의 고그 정도의 난도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간단하게 총평 드리는 거고, 이제 문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집단 의사결정 방법 중 델파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 각자는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의견을 인지할 수 있다 예. 얘가 델파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간에 사회자가 있죠 사회자가 각자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취합한 내용들을 다시 전달할 거기 때문에 델파이법을 하게 되면 구성원 각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김박성이 요구되는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 델파이 법은 순환적 집단 의사 결정 과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긴박성이 요구되는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번 참여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예, 델파이법은 익명성이 보장되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설명 4번 제시된 의견들의 우선순위를 비밀투표에 붙여 최종화를 선택한다 얘는 델파이법이 아니라 명목집단법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델파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되요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2번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틱 조직에서는 역할 갈등과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얘가 명확하게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네트워크 조직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고 고정비 부담이 크다, 예, 얘가 잘못되어 있는, 얘는 잘못되 설명이죠 일반적 네트워크 조직은 유연성을 추가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대신에 고정비 부담은 작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사업부 조직은 기능 부서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지는 강점이 있다 규모의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능 부서, 기능별 조직이 되는 거고 사업부 조직이 아니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설명 다음 4번 기능조직은 제품 종류가 소수보다 다수인 경우에 효과적이다 기능별 조직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형태가 되니까 제품의 종류가 소수인 경우에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동기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름의 기도에서 도구성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구성은 수단성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죠. 목표 달성과 보상과 연결돼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확률이다. 일반적으로는 목표 달성과 보상과의 연결에 대한 상관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관 관계를 판단하는 건 역시 동기부여자가 판단할 거라서 동기부여자의 주관적 확률 지각하는 주관적 확률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보기는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2번 직무 특성 모형에서 피드백은 작업에 의미감을 주고 공정성은 작업성과의 책임감을 경험하게 해준다 뭐 제가 강의할 때마다 계속 드리는 얘기긴 하지만 객관식 문제 푸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객관식 문제 정답은 하나 그리고 보기들 중에 가장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걸 택하셔야 되는데, 이번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틀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직무특성 모형, 올덴과 헤크만의 직무특성 모형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직무특성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직무특성 차원은 특정한 심리 상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은 의미감이라는 심리 상태와 관련돼 있고, 자율성이라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심리 상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피드백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심리 상태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전혀 다른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3번, 알더퍼는 ERG 이론을 통해 특정 욕구의 충족이 좌절되었을 때 하위 욕구를 충족 추구하는 태행 현상이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4번 허즈버그의 이론에서 위생 요인은 불만족의 방지 혹은 감소와 관계가 있다 나머지 크게 문제 없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시장세분화 및 목표시장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역세분화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보다는 높은 기업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역세분화 뭘까요? 시장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세분화된 시장을 통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통합한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적은 기업, 작은 기업들처럼 통합해서 좀 넓히기 위한 목적이 되죠 근데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보다는 높은 기업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네, 높고 낮음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효과적인 시장세분의 조건에서 측정 가능성은 세분시장에 접근하여 그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이다. 예, 접근하다 접근한다는 것은 접근 가능성에 대한 얘기고요. 측정 가능성은 말 그대로 해당 시장이 측정 가능해 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3번 집중적 마케팅 전략은 각 세분 시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혹은 소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 뒤에 설명 집중적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설명. 다음 4번 시장세분화 기준 변수를 고객 행동 변수와 고객 특성 변수로 구분할 때 추구 편익은 고객 행동 변수로 분류된다. 얘가 옳은 설명 따라서 4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요. 다음, 5번, 인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행동기준 고가법은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체크리스트법과 중요사건법의 결합척도로 평가한다.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행동기준평가법은 중요사건 기록법과 평정척도법을 결합해 놓은 방법이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 다면 평가법에서 평가 참여자로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내부 구성원은 포함되지만 외부 고객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다면 평가에서 평가자는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뭐 가장 대표적인 예를 굳이 꼽으라면 외부 전문가나 고객들이 되죠. 그래서 외부 고객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후광 효과는 피평가자가 개인의 특성보다는 출신학교와 같은 사회적 집단에 근거해 평가할 때 나타나는 오류이다 역시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은 후광 효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상동적 태도 또는 스테레오 타이핑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설명 4번 평가센터법은 피평가자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평가 비용이 많이 들고 평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역시나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4번이 돼요. 다음 6번 스키밍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키밍 가격은 초기 저가와 초기 고가 중에 초기 고가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1번 신상품 수용 시점에 따른 잠재 구매자 집단별 유보 가격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유보 가격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과 관련돼 있으니까 1번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번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모든 경우가 스키밍 가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에, 뭐 이건 당연히 예외적, 예, 예외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뭐 딴지걸만한 문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3번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에 적절하다 네,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 높은 가격을 서,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들어오기 어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키밍 가격 전략은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에 적절한 전략이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 4번 잠재 구매자들의 가격 품질 연상이 강한 경우에 효과적이다 가격 품질 연상 가격을 들으면 품질을 떠올린다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높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가격 품질 연상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격 전략들 스키밍 가격 전략 그 다음에 명성 가격 그 다음에 최저 수용 가격 같은 것들도 가격 품질 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 되는 거고 따라서 6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고요. 다음 7번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균형 성과표는 전략 실행이 아닌 전략 수립을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균형 성과표 전략적 관점에서 실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전략 수립보다는 전략 실행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다음 2번. 조직의 비전은 균형 성과표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예. 이 균형 성과표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조직의 비전과 당연히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고객 관점은 가장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고 하는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설명 보시면 가장 미래 지향적이다. 가장 다른 관점의 성과를 끌어내는 원동력이다.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고객 관점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 관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나 역량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얘가 문제가 없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8번. 자원 기반 관점의 브리오 분석에서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에 해서 가치가 있는가, 희소성이 있는가, 모방하기 어려운가, 그 다음에 조직에 실현되는가, 가점 보시면 이쪽으로서 가치 높아지는 거고, 희소성 높아지는 거고, 모방하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조직에 서 실현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고, 네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가는 1번, 경쟁, 열, 위. 2번, 나는 경쟁, 등위. 3번, 다는 허위적 경쟁 우위, 4번, 라는 지속적 경쟁 우위가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열이, 등이, 우위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열이는 부족한 거고요, 등이는 유사한 거고, 우위는 우월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쟁 우위가 허위적 경쟁 우위와 지속적 경쟁 우위가 아니고요, 임시적 경쟁 우위와 지속적 경쟁 우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임시적 경쟁 우위를 허위적, 거짓적 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8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해외 직접 투자 이론에서 절충 이론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독쪽 동적 역량 우위, 2번 소유 특유 우위, 3번 입지 특유 우위, 4번 내부와 우위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더닝이라는 사람 주장은 절충 이론에 따르면 그 우위는 소유 특유, 소유 특유 우위, 입지 특유 우위, 내부와 우위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동적 역량 우위는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따라서 9번 문제 정답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한 개념 잠깐 얘기드리면 소유 특유, 트, 소유 특유 우위는 예, 뭔가 특정한 그니까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개 바로 소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지는 막 어떤 특 특별한 위치를 찾아고 있는지, 다음 내부화는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통제가 얼마나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0번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허지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도가 가장 높을 때는 위명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부하의 성도가 가장 낮을 때는 지도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네, 잘못되어 있는데요. 앞쪽 성수도가 가장 높을 때는 위명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부하 성도가 가장 낮을 때는 지도형이 아니라 지시형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시형이 영문표기로 코칭이 아니라 텔링. 텔링.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 따르면 리더 멤버 사이의 관계가 좋고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고 리더의 권한이 가장 강한 상황에서는 관계 지향적 리더가 과업 지향적 리더보다 효과적이다. 지금 열거된 세 가지 상황 보시면 다 가장 호의적인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전체로 가장 호의적인 상황이고요. 가장 호의적인 상황이라면 호의성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과업 지향적 리더가 적합할까요? 관계 지향적 리더가 적합할까요? 과업 지향적 리더가 적합하겠죠. 그런데 관계 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3번 슈퍼 리더십은 과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거나 조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부하의 지도 및 통제 역점을 두고 있던 슈퍼 리더십은 부하들 셀프 리더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하들 자율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지도 및 통제 역점을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개별적 배려와 지적 자극은 변혁적 리더의 특성이고 예외에 의한 관리는 거래적 리더의 특성이다 이건 뭐 크게 문제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1번 소비자 정보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한적 문제 해결에서는 외적 정보 탐색을 하지 않는다. 2번 포괄적 문제 해결에서는 외적 정보 탐색을 하지 않는다. 예. 네. 정보 탐색은 내적 정보 탐색과 외부 외적 정보 탐색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둘다 하겠죠. 근데 외적 정보 탐색을 하지 않는다고 쓰고 있으니까 이건 뭐 옳은 설명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능동적 정보 탐색은 내적 정보 탐색이다. 4번 강화된 주의는 외적 정보 탐색이다. 네, 능동적 정보 탐색과 강화된 주의 모두 외적 정보 탐색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될 거고 4번이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2번 촉진 믹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광고의 이열 효과는 광고의 노출 빈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일단 국어적으로 보셔도 일단 말이 좀 안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광고의 이열 효과니까 광고가 실시된 시점에서부터 뒤로 지나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광고의 이월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광고의 노출 빈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요건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광고의 지침 효과. 웨어라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광고예산 결정 방법에서 매출액 비율법은 광고비를 매출액의 원인으로 보는 방법이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광고비로 책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광고비가 매출액의 원인이 아니라 광고비 매출액이 광고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광고 공제는 중간상 판매 촉진에 해당한다. 얘가 옳은 설명. 다음 4번. 진열 공제는 제조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신상품 취급 대가로 상품 대금의 일부를 공제해 준 것이다. 요 뒤에 이게 요 사실 제가 보기 이 문제는 약간 c 1회 기출 문제들 을좀 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요 뒤에 이야기는 입점공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진열공제는 말 그대로 진열을 해주는 것 때문에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4번은 진열공제가 아니라 입점공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12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13번 라인 밸런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라인 밸런싱의 목표는 예, 유휴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2번 단위 기간 내 목표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 주기도 증가한다. 요새는 생산 주기, 사이클 타임, 니까 그러니까 생산 주기 시간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번역하죠. 그리고 생산 주기 시간은 제품 생산에 허용된 가장 최대의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사이클 타임 생산 주기 시간은 늘어야 될까요? 줄어야 될까요? 줄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 주기는 감소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3번 라인 밸런싱은 제품별 배치의 설계를 위해 사용한다. 이 라인 밸런싱 작업장 간 부하 균일화 그래서 제품별 배치와 관련돼 있구요 다음, 4번. 밸런스 지체가 감소하면 라인 효율은 증가한다. 예. 네, 지체가 당연히 감소하니까 효율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옳은 설명.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니까. 13번 문제 정답 2번이 돼요. 다음, 14번. 총괄 생산 계획에서 고려되는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 생산 비용은 주어진 기간 내에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고정비 및 변동비 등을 의미한다. 2번 생산율 변경 비용은 생산율 변화에 따른 인력 충원 해고 교육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3번 재고 유지 비용에는 원자재 및 완제품 등 유형자원에 묶여있는 자본 비용과 보관 보험 세금, 손괴 및 진부화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4번, 재고 부족 비용은 산출이 용이한 비용으로 납품 지연으로 발생하는 생산 촉진 비용, 판매 기회 상실에 따른 비용 등을 의미한다? 예, 네,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재고 부족 비용은 납품 지연으로 생산, 납품 전 발생하는 생산 촉진 비용, 판매 기회 상실에 따른 비용 등을 의미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출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산출이 용이한 비용으로 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14번 문제 정답 4번이 돼요. 다음, 15번. 공급사슬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효율적 공급사슬 전략에서는 원가 절감에 중점을 두고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번 반응적 공급사슬 전략에서는 신속한 수요 대응에 중점을 두며 여유 생산 능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공급사슬은 기본적으로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는 효율적 공급사슬과 고객과 또는 유연성이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는 반응적 공급사슬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둘에 대한 설명들이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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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는데 이번 보시면 반응적 공급사슬 전략에서는 신속한 수요 대응에 중점을 두며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 생산 능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이 필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3번, 예, 재고 기간이 짧을수록 회전율은 높아질 거고 4번, 대량 고객화는 대량 생산이 주는 이점과 주문 생산의 고객화라는 이점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래서 대량 고객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6번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총 비용인 재고 유지 비용, 주문 비용. 재고 부족 비용의 합을 최소로 만들어 주는 주문량을 찾는 것이다. 잘못되어 있죠. 어디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유지비용과 주문비용만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부족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다음 2번 경제적 생산량 모형에서 다른 기간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1일 재고 수요량이 증가하면 총 비용은 감소한다. 예. 네. 1일 재고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속도가 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 자체가 감소할 거고요. 그러면서 총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보기는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3번. ABC 재고 관리법에서 A 품목군에 비해 C 품목군의 통제 수준이 더 강하다. a로 갈수록 가치가 높아질 거고 c로 갈수록 가치가 낮아질 거니까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까요? A 중심으로 중점, a를 중심으로 a 중심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c 품목군의 통제 수준이 더 강하다 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고정 주문량 모형 이거 q 시스템 얘기하는 거고요. 고정 기간 모형 P 시스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정기관 모형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더 많은 안전재고를 보유한다. P 시스템과 Q 시스템 중에 안전재고가더 많이 필요한 것은 P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얘와 얘가 바뀌어 쓰여져 있으니까 4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주어진 4개 중에 옳은 설명은 2번.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17번 귀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존적 귀인 오류. 예, 네, 자존적 귀인 오류.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자존적 편견이죠. 자존적 귀인 오류는 타인 행동을 평가할 때 외지적 요인에 대해서 과소 평가하고 내지적 요인에 대해서 과대 평가하는 것이다. 예. 네. 뒤에 설명, 자존, 자존적 편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존적 편견은 지각자 수를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설명의 목적상 3번 보기 먼저 볼게요. 근본적 근본, 적 귀인 오류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적 귀인을 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외재적 귀인을 하는 것이다. 예. 네, 이 뒤에 설명이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 자존적 편견, 자존적 귀인 오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위 타인 행동을 평가할 때 외적 요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내적 요인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 요게 바로. 근본적 귀인 오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보기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행위자 관찰자 판결은 어떤 행동에 대해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외지적 귀인을 하고 타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지적 귀인을 하는 것이다. 행위자냐 관찰자에 냐 따라서 귀인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2번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관찰한 행동의 원인은 그 행동의 합의성과 특이성이 높을 때 내재적 요인에 의해 귀인된다 귀인의 판단 기준은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합의성과 특이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적 귀인 할 거고 합의성과 특이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을 때 내적 귀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8번 자본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딜리아니와 밀러 제1명제에 의하면 완전 자본시에서 기업의 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다에 예. MM 이론 뭐라고 MM의 무관련 이론이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와 자본 구조는 무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1번 보기는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MM에 의하면 법인세를 고려할 경우 예, MM의 수정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차익 기업의 전체 가치는 무차익 기업의 가치와 이자 비용의 법인세 절감 효과 현재 가치를 더한 것과 같다. 예, 옳은 설명. 그래서 MM의 수정 이론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자본 구조는 부채 100%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자본 조달 순위 이론에 따르면 경영진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 발행, 전환 사채, 일반 사채 이익잉여금의 순으로 선택한다. 역시 이거 제가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그 뭔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경영학적으로 순서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죠. 쉬운 거 먼저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교재상의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내부 유보 이익을 먼저 조달할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먼저 조달할 것이냐 자기 자본을 먼저 조달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 저렴하니까 타인 자본을 먼저 조달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주식 발행, 전환 사채, 일반 사채, 이이익금 예. 자기 자본 조달하고 그다음에 타인 자본 조달하고 유보 이익 순단 기가 되니까 반대로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부채의 신호 이론은 투자자에게 좋은 정보를 알리기 위해 부채를 사용한다는 이론이다. 이건 그냥 이대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19번 효율적 시장 가설은 주가에 반영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약형, 준강형, 강형의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된다. 약형은 과거의 정보만 시장 가치에 바로 반영된다는 이야기. 얘는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된 미래 정보까지 가치에 바로 반영되는 거고요.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형에서는 과거 주식 가격의 패턴을 보고 시장 평균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 과거 정보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거 정보만 가지고는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단, 미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약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앞에 과거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과거 정보 가지고는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얻을 수 있다 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준강형에서는 증권 분석과 공개된 재무제표의 정보를 분석하여 미래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 이미 공개된 미래 정보는 주가에 반영도 있을 테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초과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3번 준강형에서는 주가는 이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이미 설명 다 됐고요 4번 강형에서는 주가는 기업의 내부자만이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기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강형은 미공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다는 거고 그 미공개 정보가 기업의 내부자만이 이용 가능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4번도 옳은 설명이 되어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 1번이 되죠 다음 20번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위험자산의 베타는 0이다 2번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이다 3번 개별 주식의 위험 중에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을 그 주식의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예, 얘가 잘못돼 있죠.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 4번 CAPM에 따르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과 시장 위험 프리미엄의 체계적 위험의 측정치를 곱한 위험 프리미엄의 합으로 결정된다 예, 역시나 옳은 설명 증권시장선에 대한 공식 그대로 말로 표현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중에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 되니까 20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다음 21번 다음 표에서 이자율 평행, 평형이론에 의한 1년 균형선물한 환율은 하면서 초기 투자금이 1 0 0불이고요 현물 환율은 달러당 1,650원. 미국 1년 명목 이자율은 10%. 한국 1년 명목 이자율은 6%라고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일단,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보시는데, 현재 초기 투자금이 100불이에요. 1불 100불. 그럼 이제 요걸 하나로 바꾸면, 환율이 1650원이니까 얼마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6만 5천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투자하면 이자가 붙는데 미국은 명목이자 10%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110불이 될 겁니다. 근데 한국은 6%가 되니까 이 금액에다가 1% 플러스 0.06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7만 4천 9 0 원이 돼요. 어, 그러면! 110불이 17만 4천 9 0 원이 됐으니까, 오늘 환율 어떻게 구하면 될까? 17만 4천 9 0 원을 110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죠. 예, 1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구하시면 이게 얼마의 값이 계산이 되냐면, 1 500, 90원이 계단이될 거예요.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21번 문제 정리된 거고요. 다음 22번 품질관리 도구인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리도는 우연 원인에 의한 변동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산출물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관리도는 이상원인에 의한 변동을 감지하는데 효과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2번 P관리도는 정규분포를 적용하고 C관리도는 포화성 분포를 적용한다 일반적 관리도는요 계량형 관리도와 계수형 관리도 두 가지가 있는데 계량형 관리도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요. 개수형 관리도는 이항 분포나 포화성 분포를 가정하게 되는데, 개수형 관리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p 관리도와 c 관리도예요. 꼼짝이 얘네들에서 정규 분포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정답을 말씀드릴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바꿔드리면, p 관리도는 이항 분포를 적용하고요, c 관리도는 포화성 분포를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2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3번, X, B, R 관리도는 계량형 관리도에 해당한다. 네, 계량형 관리도는 연속적인 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관리도가 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계량형 관리도가 X, B, R 관리도와 R 관리도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그걸 합쳐놓은 걸 X바 R 관리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개수형 관리도는 길이, 무게, 강도 등의 데이터 관리에 적합하다, 길이, 무게, 강도 등의 데이터 관리에 적합한 것은 개수형이 아니라 개량형이에요.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설명, 결국 22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방어 전략은 경영진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임기 전에 퇴직하게 될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외 현금과 주식 매수권, 일정한 기간 동안의 보수 등 상당한 액수의 초과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정관의 규정에 둠으로써 적대적 M&A 세력을 견제하는 전략이다. 예. 그 추가 보상금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죠. 1번, 왕관 보석 전략. 2번, 백기사 전략. 3번, 황금 낙하산 전략. 4번, 그린메일 전략. 정답은 3번, 황금 낙하산 전략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4번, 바틀렛과 고샬은 해외 자회사의 유형을 현지 시장의 중요성과 자회사의 핵심 역량에 따라 4가지로 규정하였다. 이 중에서, 현지 시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자회사가 상당히 높은 수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유형은, 예, 좀, 좀, 많이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예, 요거, 역시나 제 그, 표가, 일단, 그, 그러니까 요네 가지 구분이 정리가 좀 돼야 될것같고요 그냥 좀 판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보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현지 시장의 중요성이란 기준 하고요 자회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준 두 가지가 되고, 각각의 높으냐, 낮으냐, 높으냐, 낮으냐 가지고, 이제 네 가지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네 가지의 명칭이 들어가면 되고요둘다 네, 높은 경우를 전략적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사의 핵심 역량만 높은 경우를 기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지장의 중요성만 높은 경우를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둘다 낮은 경우를 실행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시면 현 시장의 전략 중요성, 이 중요하지 않은 시장 예, 여기가 되는 거고 자회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은 2번 기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5번 주식회사 대안을 100번 수하고 있는 k c 가 사업 확장을 위해 10억 원의 신규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자금 조달은 신주 발행 또는 10% 이자율의 부채 차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던 신주 발행을 하는 경우 KC의 지분율은 40%로 떨어진다. 사업 확장 얻게 되는 미래의 성과는 KC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이 달라진다.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일단 25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문제의 길이 가지는 위약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의 길이만 길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보시면 역시 표현화가 주어져 있고, 부채를 차입하는 경우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기업의 현금 흐름, 이자비용, 주주 현금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요 표를 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지금 KC는 주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 현금 흐름이 100이라면, 지분율 100이니까, 50이 되는 거고요 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시간 초등, 초과, 추가 노동의 대가는 역시나 50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지분이 40% 떨어지니까, 주주연금은 150이니까, KC의 몫은 거기에 40%인 6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5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8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 요 수치 가지고 주어진 보기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장표 넘기면 또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보기 그냥 바로 볼게요 케이시는 3시간 일하는 경우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더 선호한다 3시간 일하는 경우라면 부채를 차입하는 경우는 50 신주를 발행한 경우는 60이 되니까, 당연히 신주 발행을 더 선호하겠죠. 그니까 러 1번 보기는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2번 보기 보시면, KC는 5시간 일하는 경우, 부채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을 더 선호한다. 5시간의 경우에는, 부채 차입은 100, 신주 발행은 80이니까, 당연히 부채 차입을 더 선호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 3번 보기 부채 차입으로 자금 조달하는 경우 신주 발행으로 조달하는 경우보다 케이시는 2 시간의 추가 노동의 대가가 더 작다. 지금 부채 차입은 50, 신주 발행 20이 되는 거니까. 2 시간 추가 노동의 대가는 어느 쪽이 더 작으냐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더 작은 거예요. 근데 3번 보기는 부채를 차입하는 경우가 더 작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기 보시면 부채 차입으로 자금들을 하는 경우 외부 주들이 주 없으므로 자기 자본의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보기는 뭐딴지를 걸만한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2023년 국가직 경영학 기출 문제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